목적지에 도달했네요. 자, 우선 올빼미를 소환할 수가 없는데, 자 우선 내립니다. 자, 바로 여기서 올빼미를 소환하고 이 마을을 침략하기 전에 먼저 시야를 확인해야겠어요. 들어가는 입구에는 오른쪽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 왼쪽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. 주변에 경계가 도는 병사들도 상당히 많네요. 한 방에 죽는 애는 저렇게 빨강색 다이아몬드로 표시가 되고요, 한 방에 죽지 않은 놈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. 주변에 이렇게 노란색이 많이 표시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성체라는 거죠. 우리 왼자족도 잡혀있네요. 이 위쪽으로 가면 새로운 집이 있는데 얼마나 이 성체가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규모죠. 자, 그리고 저 오른쪽에 가면 동물을 가두는 곳이 있는데 저곳에도 스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동물만 있네요. 아닙니다.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.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, 어차피 여기서 매머드를 끌고 간다면, 잠깐만, 매머드 도망간 느낌이. 잠깐만, 아니 이놈이 이거. 멀리 못 갔을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매머드를 타고 이 마을을 짓밟도록 하겠습니다. 간다! 민지와 짜양뿡! 아군이야, 아군! 이놈이 상당한 놈인 것 같습니다. 아, 아니구나, 얘는. 이놈이 굉장히 센 놈인 것 같아. 날려버렸어. 아파. 달려버려! 여기서 싸우겠습니다. 이게 자리가 좋네요. 여기서 들어온 놈이 있으면 이렇게. 아, 빗나갔어. 빗나가는 운 좋은 자식이네. 찢어버립니다. 타이규. 다 날려버리죠. 모두 다 제거해줍니다. 이게 바로 매머드의 힘입니다. 자, 마지막 한 명이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 놈은 매머드에게 선물하겠습니다. 아직 끝이 나지 않았네요. 더 많은 피를 원합니다. 부숴버립니다. 아니 이걸 부술한 여기 아직 마을이 얼마나 커서 자신의 마을이 침략당하고 가족을 잃고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는
미개한 놈들이 있네요. 얼른 곁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내려가도록 하죠. 어디야? 어디야? 멤버들에겐 자비란 없습니다. 한 마리만 가지고 가면 그 어떠한 난이도도 그 어떠한 크기의 성체도 모두 다 멸족하게 되죠.